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은 진짜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건강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네.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신감이 그렇군요. 떨어지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뭔가 먹어야 될 약도 많이 생기고 병원 갈 일도 많이 생기고. 근데 또 이 미국이라는 곳이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네. 이게 웬만한 건 참고 그냥 집에서 맞아요. 먹고 네네. 이렇게 하지. 병원 네. 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험도 참 비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좀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좀 저렴하게 네. 혹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 게 네. 뉴욕주가 특히나 잘 돼 있죠. 맞아요. 뉴욕주가 네. 뉴저지보다는 뉴욕이 훨씬 더 건강보험 네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뉴욕 이씨이기 때문에 뉴욕 쪽의 이야기를 조금 주로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요 1월 21일에 성명한 내용을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뉴욕의 지속적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등록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 보건부 혹은 뉴욕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네. 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그렇군요. 네. 뉴욕주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험인가 봐요. 그렇죠. 건강보험. 네. 그래서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15일이 커트라인이에요. 2월 15일에 가입한 사람은 3월 1일부터 혜택을. 예. 3월 15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4월 네.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이 마감이잖아요. 네. 그럼 3월 31일까지 등록한 사람은 5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얼마 네네.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촬영 기준으로 얼마 그렇죠. 안 남았어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이죠.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아동 그 차일드헬스 플러스라고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 이런 것들의 그 자격이 부합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분이 없는 분들이 특히 영주권 이상이 아니면 메디케이드가 힘들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또 은근 메디케이드는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일단 이거는 신분에 약간 상관없이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은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네. 다른 보험을 드실 수 있는데 뉴욕주에서 지금 많이 가입하시는 게 에센셜 플랜이에요. 에센셜 플랜 들어보셨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에센셜 플랜은 뭐냐면요. 소득에 따라서 무료 혹은 $20만 내시면은 보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매달 $20 정도? 네네. 개인이 $20. 그래서 뉴욕주 보건국에서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한국어 안내는 네. 이 아래 더보기라는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제 링크를 걸어둘 테니 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에 관한 한국어 안내도 더보기란에 저희가 이제 놓을 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뉴욕주 거주자로서 소득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19살부터 64세 사이의 개인이 이 에센셜 플랜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하면 뭐 학생 비자로 계시는 분 이런 분들 다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학생이든 뭐든 일단 합법적으로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나 차일드 헬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그런 그 직원 보험 같은 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직장이 다 보험을 해주진 않으니까요. 네. 네. 자 이게 소득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네. 연간 개인 소득이 개인이 $17,820 이하인 경우에는 네. 무료예요. 좀 적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완전 저소득층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처방약은 따라서 뭐 1불에서 3불 사이로 이렇게 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17,820 이상 네.
23,760 개인 소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족별로 가족 구성원이 더해지면 좀 달라지겠죠.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네. 개인이 그 정도라는 거죠. 네. 네. 이 경우에는 매달 20달러의 보험금을 내고 주치의를 볼 때는 15달러 그다음에 전문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네. 이런 의사를 볼 때는 25달러 그다음에 응급실 방문할 때는 75달러 네. 그렇죠. 진짜 싸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리치료라든지 언어치료 테라피 같은 걸 받으실 때는 15달러 그다음에 처방약은 6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이렇게 코페이를 내시면 돼요. 에센셜 플랜. 네네. 저소득층들한테는 굉장히 저렴한 그렇죠. 보험이네요. 네. 네. 대부분의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 수 있어요. 이 소득을 그렇게 그러네요. 뭐라 그러지? 아주 고소득인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네네. 이걸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치과나 안과 검진을 애드하시면 한 달에 44달러가 돼요. 한 배 정도 비싼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닥터를 자주 본다 아니면 네. 치과 진료를 좀 많이 봐야 된다 하시는 분은 이걸 구입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렇겠어요. 안경을 맞춘다거나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치과를 가실 경우에는 굳이 예, 요거를 이제 안 하셔도 예, 돼요. 근데 또 아이들 있거나 또 어르신들 계시는 집은 아무래도 치과 갈 일이 좀 많죠. 아이들은 아이들 그 보험이 아까 있잖아요. 그걸로 차일드 하고. 헬스 플러스. 이건 19살부터 64세고 65세가 넘어가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원래 치과가 포함이 되면 굉장히 보험료 비싸지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예, 괜찮은데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소득을 2021년을 기준으로 해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상 소득을 추산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바마케어랑 비슷하네요. 오바마케어도 그렇죠. 그해 예상 소득을 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혼자서 해보려니까 네. 이게 영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받은 실업 수당 1월 1일부터 네. 지금까지 받은 수당 그리고 앞으로 얼마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실업수당도 이 소득에 들어가고요. 아, 실업수당 소득이 네. 들어가는군요. 그 다음에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받는 임금 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올해 내가 좀 이렇게 수입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1년치를 예산을 해가지고 아. 네, 이렇게 소득을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제 뉴욕주 보건국에 직접 로그인 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서류 일일이 뭐 체크하고 그렇죠. 적고 하는 네. 게 쉽지가 않죠. 이걸 네. yes라고 해야 할지 no라고 그렇죠. 해야 할지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네. 네. 게다가 실업수당까지 더 해야 되니까 여기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여러 가지 그 보험회사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제가 Get Covered NYC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다른 뭐 하나의 보험인 줄 알고 네네.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예. Get Covered NYC는 2016년에 시작된 캠페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인 건강 보험 카운슬러들이 네. 보험 가입 희망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자. 라고 해서 건강 보험 가입 방법이라든지 뭐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그렇군요. 캠페인인 거예요. 네. 나의 소득 수준에 맞는 또 보험도 그렇죠. 찾아주기도 하고. 네네네. 네, 네, 아, 네. 저게 좋은 게 많네요. 그쵸. 이사를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을 원하는 분은 311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877-877로 네. Covered NYC 이렇게 보내면 이제 그 상담사가 이제 연락을 해요. 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인쿼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직접 할 수도 있고. 네. 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 신청 링크도 저희가 이제 밑에 하단에다가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인포메이션 넣으면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한국어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상담사가 한국말 한국 사람이, 네.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요? 한국인이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뉴욕은 이런 워낙 네. 다인종들이 살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 신청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메일로 친절하게 전화를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한국말로? 네. 편하신 오.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전문 그 서류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시간 예약을 해서 이 Get Covered NYC에 있는 이 에이전트가 각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보건소는 아니고 네. 그 헬스센터, 네. 헬스센터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센터의 담당자에게 추천을 해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각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센터의
공인 서류 담당자가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자,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네. 예,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있는데 예상 보험료를 좀 추산하고 가입을 돕기 위한 서류인데 요거는 제출을 하시는 용은 아니에요. 예, 일단 사진 신분증 유효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가족 소득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네. 최근 4주치 급여 명세서, 그다음에 프리랜서나 자영업은 최근 3개월치 소득 증빙 서류, 그다음에 실업수당을 받은 내용, 네. 네.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 그리고 이민 서류. 예. 뭐 학생이라면은 그 학생 비자라든지 EAD 카드라든지 뭐 요런 것들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세금 공제 전에 받고 있는 나의 주급 내역. 요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업수당 올해 얼마씩 받았고 언제까지 받을 것이다. 요 예상 금액을 예, 네,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다 있어야 저의 정확한 그 그렇죠. 보험료 산 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거군요. 네. 상담원하고 전화는 거의 1시간 정도 했어요. 와, 오래 걸렸죠. 예. 네. 저는 근데 그나마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네네. 그 후부터 이어서 하셨기 때문에 1시간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예, 처음부터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네. 상담원이랑 어떠한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어떤 보험이 있는지 이런 상담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만약에 아이들도 있다 하면 아이들은 또 다른 걸 들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보험을 드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의 아이들이 이 보험을 받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라서 아이들은 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 안 넣어도 되겠지? 라고 했더니 그러면 가족 구성원 수가 달라지니까 소득에서 차이가 나요. 네,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디펜던트가 많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그렇죠. 더 이득을 네, 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워요. 네,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도움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네. 그것도 특히나 한국어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수에 대해서 소득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센셜 플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좀 많을 경우 있죠. 아, 그렇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예. 또 다른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뭐 플래티늄, 실버, 골드, 뭐 브론즈 이런 보험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것들은 대신 보험료가 좀 비싸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몇백 불 정도. 예. 200 몇 불, 300 몇 불 이렇게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디덕터블이 4,000불, 뭐 2,500불 이렇게 너무 돼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디덕터블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디덕터블이라는 개념이 내가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수술비가 4,500이 나왔다. 그럼 4,000불을 커버받고 500불만 내면 되는데 4,000불 이하의 수술 비용이 나왔다. 그럼 내가 내는 거예요. 다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이런 부분도 다 얘기를 해주세요.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센셜 플랜에 부적격한 경우에 이거를 유자격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 링크도 저희 밑에 하단에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이제 어떠한 보험을 선택할지 소득과 개인 사정에 맞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보험을 가입할지 아니면 또 다른 날짜를 잡아주길 원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며칠 후에 또 하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했죠. 그러게요. 네, 이게 주의하실 게 그 뉴욕주 보건국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여기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예요. 아. 네, 뉴욕주 사이트에 뭐 헬스 디파트먼트가 있고 뭐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는 디파트먼트가 그렇죠. 여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실업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따로 어카운트를 열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렇죠. 이미 네. 같은 그쵸. 그 웹사이트니까.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따로 중복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유의하시면 좋고 예. 만약에 실업수당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새로 어카운트를 여셔야겠죠. 네. 자 이제 로그인 정보가 있다면 로그인을 해서 네. 지금 나와 상담을 하고 있는 공인서류 담당자에게 예.
이 권한을 허락을 해줘야지 그분이 네. 로그인을 하셔서 대신 이 프로세스들을 하실 수가 그렇군요.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네. 어떤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그거를 따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예 거기서 네. 같이 네. 들어가셔서 대신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네. 아. 그 어르신들 메디케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소셜국에 이제 뭐 에이전트가 있거나 브로커가 있으면 그분의 성함을 넣으면 그분이 이제 들어가서 아. 보실 수가 있게 해주는데 어떤 네, 권한 이양이 필요하군요. 네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나눴던 그 소득 정보들을 여기 넣으셔서 직접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네. 보험 가입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에센셜 플랜에 가입을 하면 네. 그 후에 또 부수적으로 그 보험 제공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보험 회사들이 네, 네. 많이 있으니까 그쵸. 그중에서 네. 어디를 할지 네. 결정을 해야 되고 뭐가 있냐면 피델리스 케어가 있고요. 네. 메트로 플러스 헬스, 그다음에 엠블렘, 헬스 퍼스트, 어피니티,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렇게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근데 요거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험은 어떤 혜택이 있다. 요거를 조금 비교를 살짝 해주시고 그 대신 이제 병원에 가실 때는 에센셜 뭐뭐뭐 보험이에요. 앞에 에센셜을 꼭 붙이셔야 돼요. 네. 에센셜 피델리스 케어입니다. 뭐 에센셜 유나이티드 보험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붙이시면 돼요. 이 보험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 용어를 또 제가 그 한국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더보기란 누르시면 또 이 정보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뉴욕 건강보험에 대한 한국어 안내도 제가 밑에다 또 이제 준비해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민자들이 네. 살기 좋은 주인 것 같아요. 뉴욕은.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만 들으실 수 있었다면 네. 이제 서류 미비자 분들 신분과 소득 증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방법이 있어요. 진짜요? 네. 와. NYC 케어를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NYC 케어. 네. 네. 저번에 저 그 무료로 코로나 테스트 했던 곳 기억나세요? 예, 예. 도서관. 그쵸. 이게 NYC 헬스 하스피럴에서 관장을 하는 건데 아. 이 NYC 케어가 여기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NYC 케어는 서류 미비자 혹은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체 건강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NYC Health Plus Hospitals 뉴욕시 공공병원 시스템과 약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의사 진료라든지 응급실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무료 혹은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뉴욕시 555로에서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고객 서비스가 있어서 언제든지 문의랑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NYC 케어 646-692-2273번이 있어요. 여기를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에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어 서비스 있겠죠? 네,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한인동포회관 KCS에서 이거를 또 가입하시는 걸 도와드리기도 네, 하고 네. 인권센터도 그런 걸 하지 않을까요? 아마 비영리단체 좀 찾아보시면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예. 네. 뉴저지도 이제 건강보험 그래도 잘돼 있잖아. 네. 그렇죠. 뉴저지도 잘 돼 있는데 뉴저지는 다른 주와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네. 여기 뉴저지 그 뉴욕이 워낙 이 건강보험 관련해서 보세요. 이렇게 서류 미비자를 위한 보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뉴저지 계시는 분들이 건강보험 때문에 뉴욕으로 이렇게 좀 옮겨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뉴욕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아픈데 괜히 집에서 네. 고생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쉽게 오늘 정보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저지도요. getcoverednewjersey.com이라고 있어요. getcoverednj.gov 네. 여기에 가시면 뭐 오바마케어부터 뉴저지 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저지 오바마케어가 원래는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거기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뉴저지 주 정부의 웹사이트 말씀하신 거기서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니까 올해는 또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오바마케어도 원래 원래는 한 해 전에 다 마감을 하는데 네. 이 기한도 연장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많이 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건강합시다. 네.